사람이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인생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늘 잊지 못하는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그런데 하물며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잊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지상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됩니까? 교회를 다녀도 전부 그것은 허구인 것 같고 허상인 것 같고 무슨 뜬구름 잡는 그러한 신앙생활 같은 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함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만 다닌다는 게 능사가 아니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만 이렇게 다니는 이것이 형식적인 신앙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66권 성경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령의 감동을 된 이 66권 책으로 기록되어 있고 문서로 남아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보다 더 귀한 성경 66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바로 나 자신에게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하기 전에 지금까지 화강교회가 오늘 이 자리까지 우뚝 서게 된 그 배경에는 그 배후에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눈물 어린 헌신적인 피눈물 나는 이런 수고의 고통 속에서 화강교회는 오늘 이처럼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도와 때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에는 주의 종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매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 이처럼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방송 선교 할 수 있는 이런 배경에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헌신적인 헌금과 그리고 건축 헌금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수고하신 그런 결과가 오늘날 화강교회가 이처럼 세워진 동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9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먹는다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하십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성전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전 일을 하는 사람에게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주신다 했는데 이 성전은 곧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일을 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곧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네 가지를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네 가지 비밀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교회는 첫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두 번째는 천국 열쇠를 주셨고 세 번째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권세가 교회에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음부는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의 권세는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두 번째가 천국 열쇠가 교회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고 푸는 권세, 이 땅에서 무엇이든 맬 수 있고 푸는 권세가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8장 10절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방황하고 있을 때에 어디로 가느냐면 베델이라는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 베델에 온 이 야곱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돌베개를 해서 베델에 누워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닿게 됩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야곱 입에서 하는 말이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다시 말해서 천국 문이 베델이 있었습니다.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하늘 문이 열려 있었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셨던 천국 열쇠가 바로 베델 하나님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이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천사가 베델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교회 안에서 베델되는 하나님의 교회에 천사의 사역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교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교회의 비밀이 어떤 것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성경에서 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의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리라.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요? 다윗이 이 사람은 BC 970년에 나이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마지막 나이 7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남기는 유언이 역대상 22장 14절에 다음과 같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70평생 모은 모든 재산을 재물을 다 내어놓으면서 마지막 남기는 유언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어느 누구도 다윗 같은 이렇게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후세에 내 마음에 맞은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를 다윗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됩니다. 그 집을 가르쳐 성막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정거막이라고 말하고 회막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처음 짓게 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40일 40일 두 번 꼭대기에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밤낮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80일간 함께 하시면서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막은 이렇게 이렇게 지어라고 말씀하셨고 성물을 저마다 사이즈별로 그리고 재료는 어떤 것을 쓸 것이며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천지 창조는 6일 동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은 천지 창조 6일에 비하면 10배가 넘는 그런 엄청난 그런 내용이 성막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려 모세에게는 80일 동안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집을 짓는 이 성막을 지을 때에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을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을 보면 예물을 드리는 사람 가운데 이러한 사람 예물만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예물을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사람에게서만 받으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색함이나 아까운 생각이 드는 사람한테는 억지로 절대 예물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백성들이 성경은 강조합니다. 자원하여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자원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내 마음에 드리고 싶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사람들이 너무 많은 예물을 가져와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서기에 너무나
남을 정도로 예물이 넘쳤습니다. 모세 시대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이러한 동일한 사건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넘치게 예물을 드렸던,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약 1500년 후에 고린도 교회의 이 모습이 그대로 재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많은 시련 속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이 결코 그 신앙들이 쉬운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서도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었는데 그 넘치는 기쁨이 어떤 것이었냐면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8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부를 넘치게 드렸습니다.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한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넘치는 기쁨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풍성한 연보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 8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힘대로 드릴 뿐 아니라 자원하여 더욱 넘치게 드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 9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9장 7절을 말씀하시기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따라서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모세시대로 올라갑니다. 모세시대의 성막을 지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8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성소 건축 비용을 드린 사람 숫자를 하나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성경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8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때 하나님 성전 건축 비용을 드린 사람의 숫자를 기록하셨는데 하나님이 숫자를 헤아리셨습니다.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숫자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액수가 얼마를 드렸느냐 하나님께서는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일에 드렸다는 사실을 자체를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 60만 3,550명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를 기억하셨습니다. 이로부터 약 40년이 흘렀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40년 전에 60만 3,550명이 40년 후에 민수기 1장 46절에 보게 되면 60만 3,550명 그대로 숫자 그대로였습니다. 40년 동안에 숫자가 줄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줄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동일한 사건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60만 3,550명 똑같은 동일한 숫자를 성경은 세 번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예물이 다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 헌금에 관해서는 그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40년 세월이 지나도 사람 수가 한 명이나 줄어지지 않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집을 지을 때에 많은 예물을 여러 가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2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해달 가죽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해달 가죽이 어떤 것이냐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족제비과에 속하는 물속에 서식하는 동물입니다. 고대 역사의 문헌을 보고 자료를 보았더니 이때 이 해달 가죽을 가리켜 물돼지 가죽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가죽은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모든 동물들 가죽 가운데서 가장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가장 질깁니다.
이 사람들 주로 해달 가죽을 가지고 뭘 했느냐면 신발을 해신었습니다. 그들은 가죽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신으면 해달 가죽으로 가죽의 신을 만들어 신으면 발이 너무나 편안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막길을 40년 가야 합니다. 이 사막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죽음의 사막, 공포의 사막이 어디냐면 바로 모세가 걸어갔던 이 사막을 가리켜 죽음의 사막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열이 40도까지 달아오릅니다. 발이 데입니다. 맨발로 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발을 해신으려고 40년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언제든지 신발을 새로 만들어서 신을 수 있는 이 해달 가죽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서시겠다고 했습니다. 자칫하면 이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못하면 사막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옷이 낡지 아니했고 40년 동안 신을 신고 갔는데 그 신발이 성경 강조합니다. 헤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신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40년 전에 신발을 신은 신발이 40년 후에도 그대로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드리고 났더니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켜주셨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 성막을 완공한 후에 이 광경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 후에 이 그 후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막이 완공한 후에 성들이 예물을 드리고 난 후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이 성막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 백성들 예물로 지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예물, 어떤 예물이었든지 성전을 위해서 드려진 그 예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이 이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제 성막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받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나를 직분을 주셔가지고 일시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또 40일 하나님께서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모세가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명하는 사람을 성전 일을 시켜라 말씀합니다. 그 사건이 출애굽기 31장 2절에 부살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훌의 손자 부살엘을 지명하여 성막을 만드는 성막이라는 일꾼으로 세우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직분자는 주의 종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지시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그 직분자들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때 장정이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60만 명 가운데 부살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늘 보좌에서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에서 오늘날 직분받고 일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자리든지 일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입니다. 성경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60만 명 가운데 스카웃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총명도 주세요. 은사도 주세요.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푼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출애굽기 31장 2절에는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성막일을 하는 사람은 일꾼을 세우시더니 바로 이어서 출애굽기 3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따라서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습니다. 우린 지혜를 가지기 원합니다. 이 지혜가 세상에서 오는 지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옵니다. 하나님의 총명이, 은혜가, 그 능력이 내게 온다는 사실. 여러 가지 지혜, 여러 가지 재주, 은사를 말합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일꾼된 사람에게, 부살렐된 사람은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보통 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주셨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총명도 주셨습니다. 지식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일꾼된 사람에게.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일꾼 되십시오. 그 일꾼된 사람은 반드시 오늘 부살렐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그분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BC 950년경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완공했던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BC 950년경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한 후에 이 사람이 열왕기상 8장 내용에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그대로 기록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 백성들이 전부 동원되어서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예물들이 드려졌습니다. 이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성전을 위해서 수고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혹시 재난이 오든지 재앙이 닥치든지 전염병이 찾아오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병들어서 질병이 찾아왔든지 아니면 가정에 가난한 문제가 찾아와서 어려움을 겪든지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만약에 적국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겠거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무슨 기도든지 하나님 저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기를, 이 백성들이 성전 건축한 이 백성들이 혹시라도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하든지 범죄하거든 저들이 이 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거든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바로 열왕기상 9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나니 내가 이 전을 거룩히 구별하여 나의 이름이 영영히 그곳에 있으며 그리고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시간은 흘러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난 BC 950년이 흐른 후에 약 400년이 흘렀습니다. BC 538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빌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BC 538년에 이 사람이 사정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BC 538년 이 다니엘이 사정굴 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데 손을 펴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은 간단합니다. 감사하였더라.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이 바빌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선거리로 수만리 길입니다. 이 사람 지금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 사람이 왜 예루살렘,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성전에 그것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냐면 이 사람은 과거 400여 년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록된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백성들이 혹시라도 적국에 붙잡혀가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지 못하거든 이곳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했던 그 기도를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400여 년 전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조상들이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 동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과거의 자기 조상들이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 함께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솔로몬 왕이 기도했던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이 사람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나는 지금 포로 잡혀와 있습니다. 나는 저 멀어진 성전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이 적국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결국 사적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건져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늘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때로는 교회 나오지 못할 때 성전이 있는 쪽으로 향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물이 그곳에 있으며 내 땀이 그곳에 있으며 내 헌신이 그곳에 있으며 나의 물질이 그곳에 떨어진 하나님 사랑하는 이 성전에 여러분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을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성으로 축원합니다.